안녕하세요, 모탕아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장태산에 왔습니다. 장태산은 11월 하순까지 단풍을 구경하실 수 있는 아주 멋진 산인데요. 이곳에서는 메타세콰이어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멋진 이국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주차장 초입부터 범상치 않은 풍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제가 예전에 다녀왔던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과 닮아서 마치 제가 외국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멋졌습니다. 주말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곳에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차 전쟁을 한번 치르고 올라왔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곳은 숙소나 야영지 빼고는 입장료나 주차료가 없어요. 이렇게 잘 가꾸어진 휴양림이 무료라니 대전시에 감사드립니다. 정문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메타세콰이어로 둘러싸인 공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곳에 오면은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성격이라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이곳에도 지도가 있긴 한데 굳이 지도를 보지 않아도 걷다 보면은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무슨 사랑의 연못인지 커플들만 사진을 찍더라고요. 간혹 혼자 서 있는 여자분들이 있었는데 건너편을 보니까 남자분들이 사진을 줌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남성분들 괜히 말 걸어서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곳은 숲속 어드벤처 존인데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데크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드벤처 존이라고 하니까 왠지 힘들 것 같아서 잠시 머물면서 에너지를 충전해 봤습니다. 도시락 먹기 딱 좋은 장소 같았는데 가져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시 출발을 했어요. 살짝 경사를 올라오면 숲 체험 스카이웨이를 만나게 됩니다. 다소 밋밋할 수 있는 길을 흥미롭게 미로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 어드벤처 데크길을 걸으니까 메타세콰이어를 밑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이렇게 눈높이를 보니까 더욱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나 새들이 느끼는 기분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스카이웨이 끝쪽에 오면 이렇게 스카이 타워가 있어요. 스카이웨이도 그렇고 타워도 그렇고 철골로 된 구조물이라 걷다 보면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많으면 더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요. 흔들려서 무너질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구조물은 흔들리지 않으면 더 무너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카이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특별한 게 없어서 재빨리 내려왔습니다. 나오는 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들어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같은 길이어도 방향이 다르니까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카이웨이를 다 빠져나오면 이렇게 출렁다리가 보이는데요. 출렁다리 헌터인 제가 이걸 당연히 지나칠 리가 없었겠죠? 출렁다리는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이곳이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최고 포토스팟인데요. 여기서 사진 찍으시려면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저기서 찍으면 이런 사진을 얻으실 수 있는데 당연히 셀카로는 힘들겠죠? 근데 올해는 단풍색이 옅고 늦어져서 원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못 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햇빛을 받으면 이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망을 마치고 정상으로 가지 않고 내려왔는데 왠지 바로 가기는 조금 아쉬워서 물길을 따라서 좀 더 걸어봤습니다. 근데 공복에 여기저기 걷다 보니까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당 떨어졌을 때는 달다구리 한 개 최고죠. 그래서 와플 하나 입에 물고 차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태산 탐방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장태산은 아직 단풍이 다 물들지 않아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도 단풍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비나 입장료가 무료여서 오시는 데 부담이 없긴 하지만 주말에는 워낙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